안녕하세요. 배타는 깜상이입니다. 초임으로 승선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어떤 얘기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될까 며칠을 고민했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전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도 승선할 때 본인이 담당하는 기회를 보장내야겠다. 또는 이번에는 항해를 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승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초임사관의 경우에는 오히려 잘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서 실수를 할 때가 더욱 많고요. 그리고 마음과는 다르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아예 몰라서 어리둥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본인에게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어제보다 더 발전된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퀀텀 리프, 퀀텀 점프라는 비약적인 성장을 비유하는데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퀀텀 리프의 주인공은 바로 대나무, 모죽인데요. 이 대나무는 씨앗이 땅에 심어지고 1년, 2년이 지나도 땅 위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3년째 돼서야 죽순이 약 30cm 정도만 자랄 뿐이죠. 4년째 되어서도 굵기만 굵어질 뿐 외형적인 성장을 하진 않습니다. 5년이 됐을 때 하루에 70에서 80cm씩 폭풍적인 성장을 합니다. 6주 만에 최대 30m까지 성장을 하는 이 대나무가 바로 얘기의 주인공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내공을 다지는 기간인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승선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배움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간을 바로 내공을 쌓는 기간이라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체가 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을 해 나갈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리숙한 초임 시절이 지나고 나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먼저 해왔던 상사가 보기에는 일 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 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일을 처음 맡아서 하는 초임 사관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서 숙달이 되고 나면은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도 어리숙한 초임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마다 배움에 있어서 습득한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질타가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이 영상을 요약하면 첫 번째, 본인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 두 번째,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 세 번째,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질타가 아닌 자신감을 심어주고 방향을 제시하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초임으로 승선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게 승선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베타는 깜상이었습니다.